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에 KSJ를 졸업하고 이제 곧 있으면 University of Washington 공대를 입학을 예정을 하고 있는 최연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점심 메뉴는 매일 두 가지의 메뉴가 주어집니다. 대부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는 한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식이나 일식, 중식 같은 메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는 반찬바와 샐러드바가 있는데요. 반찬바에서는 뭐 그냥 저희가 흔히 먹는 반찬, 김치라든지 콩나물 무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그거를 많이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샐러드바에서는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야채와 과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빵도 있고 소스도 해먹을 수 있어서 전 점심을 되게 흥하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 뒤에는 3교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교시에 내가 끝내지 못한 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점심 먹는 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카페테리아로 달려가서, 그냥 배고프니까요, 카페테리아로 달려가서 석식을 먹었는데요. 9학년과 10학년들은 무조건적으로 석식을 먹어야 합니다. 석식 시간에는 사감 선생님들이 거의 기숙사에서 내쫓다시피 밥을 먹게 하기 때문에 9학년이나 10학년인데 석식 시간에 방에 있으면 좀 크게 트러블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11학년과 12학년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11, 1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고, 제가 석식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